여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절기 소만인 오늘은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일부 해안가 지역은 여전히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지만 오전 중 대체로 지나가겠고요. 대기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파란 하늘 사이로 청정한 공기질 종일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자외선 지수가 다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엔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에는 대구 12도, 안동과 고령은 모두 8도로 출근길엔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한낮에는 대구 21도, 안동 19도, 고령은 22도로 햇살이 쏟아지면서 기온을 끌어올려주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옅은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영천 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1도, 영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9도, 김천 8도로 출근길 서늘합니다. 낮에는 상주 20도, 김천 2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8도, 영주 1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19도, 영주 17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연일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